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이제 그야말로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는 뭔가 좀, 시작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썸머랠리에 대해서 아마 이제 7월 둘째 주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그동안 이제 하방 지지가 생겼고, 하방 지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갈 때는 상방밖에 없고, 그리고 FOMC와 GDP, 이런 이제 일정들이 마무리되면서, 썸머랠리가 올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예, 분명히. 예,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 부근에서 코스피가 막판에 뒷심을 엄청나게 많이 발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글로벌 증시가 한 차례 다시 또 레벨업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어제 이제 이렇게 뭐 S&P 500이 2.6% 그리고 나스닥은 4%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파월이 시장이 그동안에 기다리던 특히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조절될 수 있다라는, 이 파월이 FOMC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침에. 예, 근데 그 시나리오가 전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일 수도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다. 물론 이제 9월 달에도 0.75% 인상이 될 걸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지만 9월 이후에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것도 이제 경기 침체가 뭐 경기 굉장히 좀 견조하다.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경기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구나. 이 굉장히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해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정말로 8월 달에 CPI가 발표가 될 텐데, 7월에 대한 CPI 발표가 될 텐데, 7월에 9%가 나왔는데 그거 이상 안 올라간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라고 시장은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이제 고용 지수 같은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이 또 이제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을 보고한 S&P 500 기업들이 한 150개 돼요. 근데 그중에서 70%가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기업들 실적도 견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는 FOMC도 끝났고, 제가 이제 GDP 발표와 관련해가지고는 큰 노이즈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GDP는, 아마 역성장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건 이제 아닌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애플 실적하고, 또 오늘 있을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애플 실적도 그렇게 큰, 이번까지는 노이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이 반등 목표치를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요. S&P 500 반등 목표치는 4,150 정도 1차 잡고요. 그리고 2차는 만약에 여기를 넘어선다면은 그럼 4,3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또뭐 쉬었다 가고 이런 형태 또 이제 애플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가든 또는 급등을 하든지 이제는 시장이 또한 차례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마련이 됐다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주에 있습니다. 끝주에. 그래서 한 셋째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8월 잭슨홀 미팅 때 어떤 전망을 내놓느냐,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나 경기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9월 달도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8월 셋째 주 정도까지
시장이 움직일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컨콜도 있는데 뭐 실적이야 우리가 다 알죠. 알고 있고 아마 잠정 실적 발표 때와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컨콜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적 자체보다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쭉 횡보를 하면서 지금 힘을 모아가면서 뭔가를 기다리죠.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제 반응이 중요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오늘 이제 매수를 해주는가 아니면 매도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어쩌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단기적인 또 이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하는 이제 분기점이 될 거고요. 그게 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의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일 오늘 뭔가 좀 실망감을 안기면서 시장에서 그러면서 위쪽이 좀 막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또 안 좋은 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이 한 차례 또 이제 올라가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물론 미국 시장보다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 실적 섹터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잘 보면서 대응하자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실적 좋고요. 2차 전지도 실적 저점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 쪽도 지금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모멘텀 섹터로는 이제 바이오라든가 시장 올라가면 바이오 쪽 올라갈 거예요. 또 원전 신재생, 또 이제 메타버스 NFT, 미디어 콘텐츠도 또 반등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들 주목해서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종목은요, 준비한 종목은 2분기 실적이 저점일 걸로 생각되는 종목,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첨보입니다. 첨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죠. 굉장히 이제 큰 시세를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시세를 크게 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36만 7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23만 원까지 빠져 있는데, 첨보가 하는 일은 이제 전해지라고 첨가제 이쪽에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쪽에서 품목상으로 가장 많은 품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첨가제 부분은 이 배터리 시장에서 점점 쓰임새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이 계속 이제 상승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3월부터 LIPF6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가 3월부터 또 갑자기 또 급락을 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그게 좋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판가가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으로 딱 보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정말 매수 기회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전해질 첨가제가 계속해가지고 공급이 타이트합니다. 이게 중장기 성장을 좀 담보를 할 겁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좀 이제 그 봉쇄도 있고 하면서 전해질 부분에 있어서 쓰임이 좀 줄었죠. 1분기 때.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중국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중국 봉쇄도 좀 풀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해질이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또 쓰이게 될 겁니다.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차, 25년도 2차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배터리 소재주들은 증설 안 하는 업체들은 보지 말자 이랬죠.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계속 될 걸로 보고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25억으로 실적이 이제 바닥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3분기 때부터 분명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부분이고요. 하반기 때는 제품 믹스 변화가 이제 또 이제 그 이런 것들 판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외형도 성장되고 수익성도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수 첨가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다양합니다. 아마 그 믹스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수 첨가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얼마 빠졌으면 45% 빠졌다가 지금 구간이 37%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481선 지금 돌파가 돼 있고요. 지금 21선도
가깝게 보면 살짝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턴을 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시가에서 2% 이내, 시가 2% 이내의 시가라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 20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